보니까 면역력을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과 또 유산균이 조금 어떤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지 그러게요.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미생물은 사실 우리 신체 모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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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피부라든가 또 입안이라든가 네. 장 속에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근데 이 장 속에는 그 약 10조 내지 100조 100조의 미생물이 살고 어마어마해요. 우리 전체 몸의 세포가 50조니까 예. 실제로 약 두 배 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와 이걸 중요하게 예,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조절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고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하고 예. 잘 활용을 하면 건강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그러니까 장애... 백조를 다 쉬어보셨어요? 못 쉬어봤어요. 못 쉬어보셨어요. 그리고 세포 검사를 통해서 한 게 미생물 중에서도 좀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이 장세포와 그렇죠. 미생물군은 서로 부착돼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능이 인정된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아니,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박사님, 예.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은 같은 건가요? 요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유산균을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산균이라고 하면 네. 유산을 생산하는 균입니다. 예. 유산. 아, 유산을 보통 젖산이라고도 예. 또 젖산. 그렇게 말을 하고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미생물이 네. 장내에 잘 도착을 해서 예.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검증된 예. 유산균만을 프로바이오틱스라 합니다. 아~ 네, 모든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닙니다. 유익균을 또 증식시키고 해로운 균을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산도가 낮아지면 네. 대장균과 같이 유해균은 자라지 못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뿐만 아니라 뭐 이제 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여러분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얘기를 예. 많이 네네네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세로토닌이 나와야 사람이 안정감을 갖고 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세로토닌이 행복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생성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네,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맞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전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줄 행복은 알았는데. 행복은 이제 정신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어서 행복이. 머릿속에서 나오고 생각했는데 장에서 나오는 장이 행복하면 네.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다시 머리로 올라가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저도 과민성 대장